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어디였나요? 여기 있군요. 6.3 클로즈입니다. 6.3 클로즈. 요걸 살펴볼 거예요. 클로즈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천천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미리 좀 작성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4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금은 클로즈. 첫 번째 요걸 보죠.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서 히어로 네임 슈퍼맨 있고 그 다음에 펑션에 say hi hi 히어로 네임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어로 네임에 다시 배트맨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say hi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잠시 멈추고 이 say hi가 이렇게 슈퍼맨을 불러드릴까요? 슈퍼맨을 출력할까요? 아니면은 배트맨을 컨솔로 갈까요? 어떤 걸 하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돌려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이 배트맨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say hi를 부르니까 hi hero name 그죠? 펑션을 불러들였을 때 실행할 때 hero name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그러죠. function declaration하고 function declaration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declaration 그래서 function 이게 어떤 function이다 하고 function이라는 말과 function 이름을 지정하고 그 body를 이렇게 작성해 놓는 것을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행되는 것은 function을 호출할 때 실행이 돼요. 그 시점이 지금이죠. 지금 실행합니다. 지금 실행하는 시점에 히어로 네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정의될 때 declaration 할 때 히어로 네임은 슈퍼맨이죠. 위에서부터 쭉 컴퓨터 읽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여기 있는 내용을 안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냥 아 이런 펑션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히어로 네임에 배트맨을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say hi를 호출할 때 그때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컴퓨터 읽어보고 hi 히어로 네임을 보니까 히어로 네임 이걸 보는 시점 언제죠? 이 시점이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 히어로 네임은 배트맨이죠. 따라서 하이 배트맨 호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돼 있느냐 하니까 보다시피 이번에 있는 new hero 이것도 그냥 히어로 네임 할 걸 그랬네요. 히어로 네임 new hero라고 할 거 없죠. 히어로 네임 똑같은 히어로 네임입니다. 이번에는 히어로 네임 속에 네임 속에 네임 해서 뭐 슈퍼맨 네임을 그냥 네임 하면 되지 툴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네임 됐습니다. 아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다른데 어디 정의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다시 그런 다음에 히어로 네임을 호출하는데 이번엔 재밌는 게 뭐냐니까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펑션은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히어로 네임을 호출을 합니다. 히어로 네임 호출하죠. 그러면은 뭐가 실행될까요? 보죠. 세이브 하니까 아쉽게도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보죠. 그러니까 펑션 이렇게 나왔어요. 펑션이라는 게 리턴된 거예요. 요걸 요 결과가 F가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다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여러분들 지름길로 막 달려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전 에피소드를 다 공부하고 연습 문제를 다 풀고 왔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하는 건 뭐죠? 얘는 펑션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펑션을 리턴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원래 result equal hero name. 이 result에 뭐가 들어 있겠어요? console log result 해보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펑션 하나 달랑 들어있는 거죠. 그죠? 펑션이 들어있죠. 어떤 펑션이 들어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리턴에서. 그죠? 그럼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 리졸트를 다시 이렇게 펑션을 실행시켜야겠죠. 그죠?
그냥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리절트 안에다가 펑션을 실행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하면은 Hi, I'm Superman. 그리고 뭐 undefined가 하나 나있네.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name2가 지정하는 것이 요 슈퍼맨이라는 거죠. 밖에 있는 배트맨이 아니라.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렉시컬 스코프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주 접하게 될 용어가 렉시컬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뭐냐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설명을 하느냐니까 렉시컬 스코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렉시컬 스코프. 보통 이제 펑션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변수가 뭐가 만들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펑션 이것을 조금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흑판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펑션이 하나만 우리가 펑션 이름이 뭐였죠 방금? 펑션의 히어로 네임이라는 펑션이 있었죠. 히어로 네임 이라는 펑션. 컴퓨터가 지금 우리 코드를 읽어 나갈 때 히어로 네임이라는 펑션 있다는 걸 압니다.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진행하죠.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느낌 없게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처음에 컴퓨터가 코드를 읽어 나갈 때 아 히어로 네임이란 게 있구나, 그죠? 그런 다음에 안에 내용은 안 봐요. 내용은 안 보고 그냥 히어로 네임이 있구나 하는 걸 기록을 해놔요.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또 쭉 읽어 나오니까 let name2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name2라는 것도 있구나 또 기록합니다. name2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코드를 쭉 읽어 나오니까 result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result는 히어로 네임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죠? 실행해서 그 결과를 담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히어로 네임을 실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히어로 네임을 실행할 때 이때 뭔가 또 만들어져요. 뭘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스코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글로벌 스코프예요. 글로벌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 렉시컬 스코프란 말은 잊어버렸어요. 일단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로컬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로컬 스코프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이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름들 글로벌 스코프에 쓰니까 히어로 네임이라는 이름 그리고 네임2라는 이름 그리고 리졸트라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리졸트 리졸트라는 걸 이름이 있는데 이 리졸트라는 이름을 보니까 그냥 이름만 적었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값을 할당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돌려봅니다. 돌려보니까 히어로 네임이라는 것을 돌리게 될 거 아니에요.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펑션을 돌리면은 펑션은 재밌는 게 뭐냐니까 자기의 스코프를 또 만들어요. 그게 로컬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펑션의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건 펑션이라는 스코프에서 보니까 펑션 내용에 보니까 네임2라는 게 또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그럼 또 네임2를 스코프에 기록을 합니다. 네임2 네임 여기 있는 네임2하고 여기 있는 네임2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애고 얘는 로컬 스코프. 그죠?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로컬 스코프에 있는 네임. 그럼 색깔을 파란색에다가 흰색 이렇게 하는 로컬 스코프.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네임2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네. 또 뭐가 있느냐? 또 펑션 하나 있네. 그죠? 펑션이 있구나. 그래서 펑션 그냥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펑션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 있다는 걸 기록해 놓습니다. 그죠? 이거로 끝입니다. 히어로 네임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단계, 이 단계까지 왔을 때는 지금 컴퓨터가 여기까지 읽어온 거예요. US부터 컴퓨터가 쭉 한 줄씩 읽어오는데 여기까지 읽어왔을 때는 지금 스코프가 글로벌 스코프라는 데다가 변수들이 이거 다 이걸 다 이게 다 변수들이죠. 이걸 글로벌
그의 변수를 기록한 변수. 변수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텀이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변수로 갈게요. 변수에다가 여기도 변수. 사실 변수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적당한 말이 지금 떨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컴퓨터가 위에서부터 쭉 읽어 넣을 때 제일 먼저 히어로 네임이란 걸 보고 펑션, 그죠? 요 히어로 네임이란 이름을 여기다 등록을 했습니다. 히어로 네임 등록을 했어요. 변수란 말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네. 이름.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읽어볼 때는 컴퓨터는 여기 이 펑션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안 봅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음 문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name2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name2라는 것도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name2.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니까 result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result라는 것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result에는 보니까 이름만 기록했을 게 아니라 여기다 값을 할당해야 되잖아요. name2의 배트맨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하듯이 result에다가 hero 펑션을 실행한 결과를 할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hero name을 불러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들여다보면서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펑션의 스코프. 그죠? 들여다보니까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 로컬 스코프라는 게 만들어져요. 펑션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펑션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적어놔야겠네. 여기다 적을게요. 1. 펑션 내부를 들여다볼 때 로컬 스코프라는 것이 로컬 스코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로컬 스코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뭔지를 보자는 거 천천히 우리가. 자, 로컬 스코프라는 것은 뭐냐니까 로컬 스코프는 로컬 스코프는 이름표라고 그냥 로컬이든 글로벌이든 로컬 혹은 또는 글로벌 또는 로컬 스코프는 뭐냐니까 이름의 목록이라 그럴까요? 이름 리스트인데 명칭 리스트 지금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기록하는 거예요. 로컬 스코프의 히어로 네임이라는 데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색깔 좀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 이런 스코프에 딱 들어온 겁니다.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요 녀석입니다. 여기 딱 들어오니까 스코프가 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 요거 좀 얘 둘과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여기다 적어 놓을게. 좀 글자를 작게 적는 건 아니야. 다시 자 히어로 네임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에 네임2라고 하는 이름이 또 보여요. 그죠? 그래서 네임2를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이 네임은 이 로컬 스코프는 그러니까 요 글로벌하고는 다른 거예요. 계층이 다릅니다. 여기가 바뀌고 그죠?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 창문 얘기 전에 했었죠? 창밖입니다. 창밖에 뭐 안쪽이 안쪽 그죠? 자 그리고 보니까 네임2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펑션이 있어요. 그럼 펑션이 있다. 그냥 펑션이 하나 있구나라고 끝나버리죠.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anonymous 펑션이 있구나 기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result console log 할 때는 그냥 요 펑션이 있다. 펑션이 있네요라고만 얘기하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펑션을 우리가 실행을 또 한단 말이에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야 돼요. 이 펑션을 찾아 들어가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이 컴퓨터 읽어보는데 보니까 name2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펑션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스코프가 또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니까 또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름 모르던 이 펑션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의 스코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크기 10이라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이름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이름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름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용만 있어요. 여기는 이름을 별도의 변수도 돼 있는 거 없고 그죠? 단지 뭐라고 뭘 찾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찾는지 몰라도 네임2라는 애를 찾고 있어요. 얘가 그죠? 그럼 얘가 찾고 있는 애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서 찾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네임2라는 게 있는지 찾는 걸 찾아봅니다.
가자 본다. 그러니까 이 펑션이 만들어낸 스코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는 거, 여기 여기에 네임투란 게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네임투란 게 없죠 여기에, 그죠? 없으니까 요 녀석의 바깥쪽이 어디예요? 요 펑션이 여기서 온 거잖아요. 요 녀석의 바깥쪽은 여기죠. 여기서 보니까 네임투란 게 딱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 네임투를 리턴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요 네임투가 누구예요? 슈프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펑션을 들어갈 때, 이때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지점에서 슈프맨이라고 하는 네임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네임투를 못 찾았다, 그죠? 여기서도 없더라. 그러면은 또 바깥 찾아볼게, 이걸 찾아보겠죠. 그래서 네임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네임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줄여서 보면은 이번에는 하이 배트맨이 나오죠. 슈퍼맨이 아니라, 그죠? 없으니까 여기도 뭐 찾아봐서 없으면은 또 바깥쪽 찾아보는 거죠. 바깥쪽에 네임투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이 네임투를 플러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컴퓨터가 시작을 할 때 맨 위에서 첫 줄을 딱 읽을 때, 이 지금 처음에 프로그램이 우리 내가 쓴 프로그램이 이게 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게 첫 줄이잖아요. 첫 줄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글로벌 스코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제일 바깥쪽 스코프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할 이름들을 꽁꽁꽁꽁 집어냅니다. 이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름이 있고, 내용은 안 봐요. 펑션 내용은 안 봅니다. 그리고 리졸트도 있고, 그죠? 이름 지금 세 개가 보이죠. 하나, 두 개, 세 개. 따라서 세 개를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름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보니까 네임투에다가 뭘 넣으라고 돼 있나요? 배트맨을 넣으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딱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리졸트에다가 히어로 네임투라는 걸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히어로 네임투를 실행한 결과를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이 시점에서 요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들여다보는 시점에 히어로 2의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게 요겁니다. 히어로 2의 스코프에, 히어로 네임의 스코프입니다. 만들면서 보니까 여기 네임투란 게 있죠. 그러니까 네임투 기록하고 또 펑션이 그냥 하나 있네요. 그래서 펑션이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임투가 있고 이름 없는 펑션이 하나 있다, 여기에 기록하는 거죠. 네임투가 있고 이름 없는 펑션이 있다. 그렇게 해서 히어로 네임투라고 하는 펑션의 스코프가, 로컬 스코프의 이름표가 목록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로 끝이에요. 여기도 끝입니다. 여기 왔어. 이 지점 와서 리졸트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히어로 네임을 실행한 결과를 다시 실행하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 따로 적어 놓을까요? 이걸 복사해서 리졸트 대신에 이렇게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한 결과는 오게 되겠죠?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그죠? 바로 이 라인에 와서, 이 라인에 와서 안에 있는 여기를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펑션 안쪽으로. 그때 또 스코프가 만들어져요. 또 만들어진 게 안쪽에 있는 로컬 스코프의 안에 있는 또 로컬 스코프가 되죠, 그죠? Another local scope라고 그럴까요? Another. 얘의 범위는 얘보다 더 좁은 스코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Anonymous, 이름 없는 펑션의 스코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다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름 정리할 게 아무것도 없죠. 없고 그냥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name2라는 이름,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이 이름의 값을 찾아오는 순서는 제일 먼저 여기 안쪽에 여기에서 뭐가 정의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기서 찾아본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 정의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바깥쪽에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도 없으면은 그 바깥쪽. 이해되시죠?